예. 연습 문장 1번에 보시면은요. 1번에 historic buildings illustrate the country's evolution. 그다음에 2번은 arguer's persuasion is successful. 예. 좋습니다. 예, 다 준비하셨군요. 예. 여기서 첫 번째 1번 문장에서요. historic buildings 역사적인 건물이죠. 역사. 유적지에 있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유적지에 있는 건물인데요. illustrate the country's evolution. 여기서 명사를 동사로 바꿔야 하는 단어. 아, 동사로 바꿔야 하는 명사. 뭡니까? 동사로 바꿔야 하는 명사는 여기서는 그렇죠. evolution이죠. evolution. evolution이 어디서 나왔어요? evolution이 그렇죠. evolution은 evolve에서 왔죠. evolve. 그렇죠. evolve에서 왔죠. evolve는 이제 진화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evolution 진화잖아요. 근데 이건 발전. 그렇죠. evolve고요. country가 진화하진 않겠죠. 뭐 진화론에 따르면 뭐 그러니까 생물들이 진화하는 것이지 country가 진화하는 건 아니겠죠. country가 진화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country가 S, apostrophe S 동그라미 하시고 apostrophe S 동그라미 예, apostrophe S 동그라미 하시고요. 예, apostrophe S 동그라미 아, 이게 아니구나. 예, apostrophe S 동그라미 하시고 이거는 무슨 시그널? 주어 시그널이죠. 주어. 발전, evolution, 발전, evolve, evolve, 발전하다. 무엇이? country가. country가 발전한다. country가 발전한다. 나라가 발전한다. 이해하시죠? 나라가 발전하는 것. 나라가 발전한다. 그러면 historic buildings. 그 역사적인 건물. 역사적인 건물은 보여줍니다. 잘 보여줍니다. 무엇을? illustrate. 잘 보여준다는 얘기죠. 무엇을요? 그 국가가 발전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역사적인 건물을 보면, 역사적인 건물은 잘 보여줍니다. 무엇을요? 그 국가가 발전했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국가가 발전했구나. 이렇게. 국가의 발전을 이렇게 해도 되지만, 버릇을, 습관을 들으셔야 돼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 국가가, 그 나라가 발전했다는 것을 이렇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The arguer's persuasion is successful. Arguer's persuasion. 여기서는 동사로 바꿔야 되는 명사는 뭔가요? 동사로 바꿔야 되는 명사는 그렇죠. Persuasion이죠. Persuasion. 이건 어디서 나왔어요? Persuasion은 그렇죠. Persu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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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득하다잖아요. 설득하다. 그러면 arguers에서 예, 그렇죠. Persuade. 해즈님 맞습니다. 예, persuasion. Persuade. 설득하다. 누가? Arguer. 논객. Arguer. 논객. apostrophe s 동그라미 하시고요. 요거를 아이고. 아니구나. 요거를 살짝 여기로 와서 예, 이렇게 예, apostrophe s를 이건 뭐예요? 주어 시그널이다. 주어 신호죠. 주어죠. 주어. 주어라고 쓰시면 돼요. 논객이 설득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논객이 설득했구나. 논객이 설득했구나. The arguer's persuasion. 그런데 논객이 설득했는데 설득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설득이 잘 됐죠? 어떻게 알아요? Successful. Successful이니까 논객이 설득했는데 그것이 먹혀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 잘 됐습니다. 예, 잘 됐습니다. 아, 잘 됐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예, 잘 됐다는 얘기죠? 예. 하미지. 하미지는 뭐죠? 하미지?
하미즈는 이제 경의, 뭐 존경,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respect, 동사로 굳이 바꾸자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동사로 굳이 바꾸자면 하미즈인데, 동사로 굳이 바꾸자면요, 이거는 respect하고 같은 거예요. 꼭 같은 어근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미즈는 명사만 있기 때문에 그의 버금가는 동사형을 찾으셔도 됩니다. 예, respect하고 같은 말이니까요. 존경하다, 경외하다. 이렇게 하미지를 뭐 존경, 경외 이렇게만 하지 말고 이걸 동사로 바꾼다 그랬죠? 동사로 바꾸면 to 동그라미 하시고요. 예, to를 동그라미 하시고 to는 아, 아이고. to를 동그라미가 안 되는구나. 아이고. to를 동그라미 하시고 하미즈 to는 목적어죠. 목적어.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경외하는 겁니까? 가디스 여신이죠. 그 여신을 그러니까 to는 목적어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목적어 신호가 된다. 된 거죠. 그다음에 4번이요. This is weakness of will. Weakness of will. 오버 동그라미 하시고요. 오버 동그라미 하시고 여기서는 뭐를 고쳐야 될까요? Weakness죠. Weakness. Weakness예요. Weakness. Weakness는 어디에서 왔어요? 그렇죠. Weak에서 왔죠. Weak. Weak은 약하다죠. 약하다. Weak은 약하다죠. 약하는 게 아니고요. 약하다. 예, 약하다. Weak은 약하다잖아요. 약하는 거. 그러면 형용사죠. Weak은 형용사. 그러니까 뭐밖에 올 수가 없어요. 오브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오브는 주어가 될 수밖에 없죠. 주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브는. 그러니까 주어 신호예요. 이게 주어 신호. 오브는 주어 신호. Weakness of will. 그러니까 의지력이 약한 것이다. 의지 약한 것이다. 뭐가? 의지가. Will. 의지가. 약한 것이다. 뭐가? 의지가 약한 것이다. 이것은 의지가 약하다는 뜻이다. 약하다는 방증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요. This is a form of self-indulgence. self와 만나서 self하고 하이픈이 붙어서 합성어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합성어가 만들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self-indulgence, self-destruction, 뭐 selfish는 뭐예요? selfish는 뭐예요? selfish. 원래 selfish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self-ish죠. self가 뭐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self는 뭐다? 자기 자신이죠. self는 자기 자신인데 ish가 붙어서 형용사형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selfish는 지밖에 모르는 거죠. 지밖에 모르는 거니까 뭐야? 이기적인 거죠. 이기적인 selfish. 지밖에 모르니까 이기적인 거죠. 예, selfish는 이기적인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self 다음에 indulgence가 나왔어요. indulgence가 나왔는데 self-indulgence에서 앞에 self는 목적어라고 동그라미하고 목적어 쓰시고요. self는 목적어. indulgence는 뭡니까? 이제 방종이죠. 방종. 방종이죠. 방종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한번 볼게요. 어떻게 처리를 했냐면요. 이거는 self-indulgence 방관, 방조. 그렇구나. 방관, 방조. 이렇게 처리를 했네요. 방관, 방조. 그러니까 자신을 방조한 거예요. 자신을 방관한 거예요. 이거는 self는 목적어라 그랬죠? self는 거의 목적어가 많습니다. 예.
self는 목적어가 많아요. 자신을 방조했다. 자신을 방관했다는 얘기는 지멋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제 멋대로 살았습니다. This is a form of self-indulgence. 자기 방종의 한 형태다. 이렇게 보는데, 자기 방종의 형태는 뭐다?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의 한 형태다. 자기 멋대로 사는 모습의 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연습 문장은 마쳤고요.